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프라블럼의 리사 원장입니다. 오늘 2022년 11월 16일 기준 지금 새로운 BC PMP가 프로그램 가이드가 새롭게 열렸고요. 낙코드를 새롭게 바뀐 낙코드 티어 코드를 가지고 새로운 점수제로 바뀌는 스코어링 포인트가 많이 바뀐 건데, 나머지 크게 중요하게 볼 것들은 조금 더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가장 중요하게 아주 크게 바뀐 이 스코어링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좌측에 있는 요 프로그램 가이드는 미리 말씀드릴 거는 2022년 거 앞에 있었던 190점 토탈 포인트 프로그램 가이드를 제가 오늘 찾지를 못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드느라 그 전에 거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번에 오늘 나온 가장 최신용 프로그램이죠. Economic Factor와 Human Capital Factor가 바뀌었어요. 점수가 같은 200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0점을 원래 이코노믹 팩터에 주던 것을 휴먼 캐피털 팩터로 바꿨네요. 이거는 사람의 경력이나 학력에, 그리고 그 사람의 기술에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돼버렸고, 원래 기준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코노믹 팩터들, 그러니까 즉 BC주의 경제와 관련된 원래는 120점을 줬던 것들이 포인트를 바꿨어요. 80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거와 장단점을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자, 잡오퍼 레벨이 높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0군의 잡오퍼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 잡오퍼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매니저 직군이면은 굉장히 올라가고 뭐 그런 장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잡오퍼 쪽으로 받았을 때 가지고 갈수 있는 점수가 뭐 거의 사라졌다. 이거로는 점수를 계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게 웨이지. 자, 아월리 웨이지에서 그 점수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거고, 리저널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지역 점수를 지역마다 주는 점수를 25점으로 바꿔서 가지고 갈 거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여기 보이는 세 가지. 원래 work experience인데 directly related work experience가 맥시멈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점수가 바뀌었고, 와, 영어 점수와 그리고 학력 점수에 대한 부분도 퍼센테이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학력이 제일 높아요. 박사학위에 영어 점수 만점에, 그리고 Directly related work experience 만점 받는다면 120점으로 무조건 뽑히겠다 정도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work experience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지금부터. 그런데 변동되지 않은 거한 가지. 여기서 들어가는 additional point 10점, 10점, 요 20점 보너스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캐나다에서 1년의 디렉트한 워크 경력이 있을 것. 나머지 하나는 포지션에서 지금 현재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조건 두 가지.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경력 점수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한 1년이 안 되면 1점, 1년에서 2년 사이면 4점, 8점, 쭉쭉쭉쭉 5년 이상이면 20점. 여기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는 분들, 캐나다 안에서 5년인가요? 아닙니다. 전체 10년 중에 5년만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점 만점 받아가시는 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력 점수도 꽤 많이 바뀐 편이라 지금 학력 점수를 최대 점수를 40점까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는 학력 점수의 최대 점수는 25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수 차이가 우리가 지금 여기 좌측에 보이는 이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 그리고 에듀케이션 점수에서 크게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될건뭐 BC주냐 캐나다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래도 학력 점수를 안 줬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력 점수를 여기 나와 있는 보너스 점수들은 다 같아요. 근데 뭐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웨스라고 불리는 ECA에 대한 점수를 안 주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그래서 이게 빠지고요. 그리고
Industry Training Certificate. 그러니까 Certificate도 지금 안 주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보너스 포인트에서 많이 빠졌지만 어디가 올라갔죠? 여기 보이시면 전반적인 에듀케이션에 대한 점수들을 많이 올렸어요. 지금 보면은 4년제 학생만 나오시면 15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한국 분들이 비슷하시니까. 그리고 여기 보이는 뭐 마스터나 닥터 나오면 점수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에듀케이셔널 보너스 점수라 그래서 이제 캐나다 BC주에서 나왔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BC주에서 만약에 캐나다에서 학교를 나왔다면 이렇게 보너스 점수 여전히 주겠다고 하네요. 근데 뭐좀 특이한 점이 나오는 건 여기죠. Additional points for professional designation in BC. 여기 보이는 학교에서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준다고 해요. 이 추가 점수를. 그래서 early child educator들을 우리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certificate, 이런 certificate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너스 점수를 더 준다라는 거 지금 여기 보이시는 5점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랭귀지에 대한 점수의 비중이겠죠. 랭귀지 점수 비중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점수는 4점일 때 점수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점수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5점씩 올라가는 형태로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Additional Point는 특별하게 나온 점수인데, 프랑스어랑 English를 다 한다면 10점을 더 보너스를 주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캐나다는 그렇게 하지, 밴쿠버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굳이 프랑스어를 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hourly wage of the peace job offer. 이거는 너무 쉽게 줬어요. 왜냐면 뭐 30시간, 40시간, 뭐 35시간 그 곱하기를 하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제 쿨하게 그냥 너 받는 시급으로 계산하겠다. 그 시급에 대한 점수로 이야기하겠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점수 선을 좀 보시면은 가장 이제 16불 미만은 아예 받아갈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부터 아주 시급이 70점이 넘는다면 55점까지 받아간다고 하는데, 뭐 시급이 70점이 넘는 직군들이 뭐가 있을까? 뭐 IT 코더들이나 돼야 될까 싶네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BCPMP를 이코노미 클래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요선에 들어갈 것 같죠? 요선에. 이쪽 4, 5, 6, 7, 8 많이 빠지신 분들은 90까지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웨이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바뀌었고, 자, 에어리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심플했습니다. 그냥 그레이터 밴쿠버는 무조건 빵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심플해진 건 맞네요. 이렇게 네 가지 곳은 5점이고, 그리고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다 15점이다.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이 메트로 밴쿠버 리저널 디스트릭트를 제외한 곳에서 경력이 있거나 이쪽에서 졸업을 한 졸업생들에게는 10점을 더 보너스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 내용이 안 바뀔 줄 알았는데, 사실 이번 포인트 스코어 테크니컬 가이드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충격적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존적으로 PMP를 계산했던 방식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도 아예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긴 하는데, 그런데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매니저 직군으로 잡 오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정말로 제뉴인하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쇼부를 치겠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셔야 될 거는, 뭐 여기 스킬드 워커 쪽 라인에서 낙 티어가 나왔죠. 이제 낙 티어 4, 5가 원래대로 따지면 C, D였으니까 변동사항은 크게 안 보여요. 인터내셔널 그레듀에이트 마찬가지. 스킬드 워커 0, A, B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B가 2랑 3으로 나눠지니까 뭐 이것도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서 티어 때문에 변동되는 건 없고, 스코어링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리고 랭귀지 리퀘어먼트가 뭐 0A,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00군, A군, 우리 기존에 있었던 애들은 영어 점수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승전결.
여러분들 점수제는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시 PMP 하시는 분들은 점수를 다시 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서 재기가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노 프라블럼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뭐 이게 긍정적인 방향이냐 부정적인 방향이냐를 놓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괜히 억울하게 매니저 직군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오면 좀더 억울하지 않을까. 근데 또 연봉 점수 때문이라도 매니저 직군이 들어가, 아 그래도 사실 좀 아깝긴 하긴 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원래 영주권이 다 이러니까. 그리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타겟층이 됐던 스페시픽한 포지션들은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EC라던가 헬스케어라던가 요런 애들은 그대로 끝까지 밀고 가겠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에디셔널 포인트를 보더라도. 그래서 뭐 너무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뭐 좋은 거는 여러분들 점수가 이것 때문에 변동이 돼서 높아지는 분들은 지금 바로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도움이 됐기를 바래요. 안녕.